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언론사에서도 요즘 BPA 이야기 많이들 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보도로 다루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냥 언론사뿐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 국민들 다, 친구들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뭐 중요한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주말에 골프를 쳐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부적절하지 않다, 트집 잡지 마라, 홍준표 시장의 반응인데요. 기자들에게는 눈높이 운운하며 오히려 화를 냈는데, 이런 태도 어떻게 홍 시장의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신이라고 봐야 될까요? 태도를 소신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네. 주말에 공무원들도 골프를 칠 수 있다, 이거는 평소 소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 돈 내고 주말에 쉬는 날에 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대구 쪽은 이번에 이제 특별히 피해도 없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홍 그러니까. 네. 시장 이런 대응보다 일단 이제 뭐 중진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방어하고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인데, 다만 이게 이번 건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사실 그보다 이제 지도부가 이번에 진상조사 명령을 내렸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이 수해 중에 골프를 친 거에 대해서 진상조사 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런 비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회의에서. 공직자가 책무 다하지 못한 건 물론이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공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좀 예전 일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김기현. 네. 대표가 홍준표 시장의 상임고문직을 해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홍 시장이 하기도 했어요. 네, 굉장히 둘이 강하게 맞붙었었고 원래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당대회 과정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되던 그 전당대회 때 거의 매일 통화를 할 정도로 친했다 그래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 일종의 정계에 입문시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둘이 싸우던 그런 과정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 2차전 같은 그런 그림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분위기들을 좀 물어봤는데, 일단 홍 시장 쪽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물어봤더니 뭐 이번 건은 있는 그대로 대응을 하겠다, 숨길 것도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여권에서 좀 해석이 나오는 거는, 이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이게 2차전이냐, 그러니까 원래 좀 앙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홍준표 시장을 저격을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좀 상황 파악 정도 해보자는 의미인 것 같고, 좀 비윤계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게 지금 다른 나쁜 이슈들 덮으려고 당내 이슈를 키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 쇼핑, 명품 쇼핑 의혹,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일 때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 굉장히 본인이 한 번 세운 논리를 좀 무너뜨리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고 곤조가 굉장히 강한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데, 과거에 좀 한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당시 친박들을 향해서 굉장히 거친 말을 쏟아낼 때예요. 네. 그때 뭐 막말 논란이 좀 이슈가 됐는데, 뭐 기자가 이러한 막말을 좀 순화하실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본인은 막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기자들에게 호통을 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뭐 고름, 바퀴벌레, 뭐 친박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냐 했더니 그것은 막말이 아니라 팩트다, 라면서 화를 낸 일화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지적에도 좀 자신의 신념이라면 강하게 반박하는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 3월에 그 대구 공무원 골프대회 추진 때는 주말에 등산은 되고 골프는 안 되냐, 이런 말 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공감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홍 시장이 뭐 맞는 말을 한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선 넘었다, 이런 반응입니다. 네. 이현지 기자도 야단 맞은 적이 있나요, 홍준표 시장으로부터요? 사실 방금 이 질문이 제가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막말을 순화하실 계획이 없으시냐라고 물었는데. 네. 굉장히 화를 내셨던 기억이 그렇군요. 납니다. 저는 그 야단 맞은 건 아닌데 기억나는 일화가,
예전에 이제 경남지사 하다가 네. 좀 굉장히 옛날인데 2015년쯤인데 그 성완종 리스트라고 저희 회사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민감한 사건이었지 않나요? 네, 그 중에 이제 비타 500에다가 뭐 이제 돈을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지금 다 이제 뭐 법적으로는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어쨌든 의혹이 있었다라는 게 홍준표 시장이었는데 당시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기자회견장을 갔더니 그 비타 500을 쫙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별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네. 약간 그런 걸 좀 의식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때 한참 의혹이 나올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그것 좀 인상적이었던 일이 있었어요. 뭐 특정 상품이 나와서 곤란합니다. 바깥으로 바꾸지는 않았네요. 네,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같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 리투아니아에서 이 논란이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여권 내부 시각이 여권 내부의 시각이 엇갈린다는 보도도 있는데 어떤가요?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사석에서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의혹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들은 얘기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섯 군데를 갔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우연히 갔다가 이렇게 보게 된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로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된다. 잘 모르겠다. 이게 좀 여권 내 분위기라서 좀 전체적으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럼 이제 팩트가 좀 궁금해서 뭐 용산이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 전반적으로 물어봤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가 아무 물건도 안 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물건을 안 샀다. 그런 반응도 나왔나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뒤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공개적으로 대응은 안 하겠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해명을 보면은 호객 행위 때문이다. 뭐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호객 행위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정쟁화되니까 무대응한다. 이런 또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사실 그 대응에 대해서 비판이 더 많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대응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왜 대응을 네. 안 하냐. 만약에 실제 안 산 거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정쟁하게 됐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설명하는 거는 만약에 안 샀다라고 하면은 안 산 거를 또 증명하라고 할 테고 그다음에 뭐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뭐 조사해야 된다라고 할 테고 이런 식으로 계속 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무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무대응 기조를 세운 와중에 이 여권 그 대통령실 관계자 핵심 관계자로 표현이 나왔었죠. 이제 한 언론사에 그 호객 행위 때문에 간 거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대응 자체가 세워놨던 기조하고도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대응 기조인데 이 답변을 한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 내용도 이상하다라고 해서 내부 비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제 브리핑 요건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이죠. 한 언론사랑 네. 통화한 게 아니고 브리핑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정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줄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짜 뉴스로 이미 확인된 사례들을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도 가짜 뉴스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 대통령실 해명 관련해서 상당히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피해 입은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갔던 것인데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일단 이 발언은 누가 했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익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누군지는 아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발언한 사람 도대체 누구냐. 사실 호객 행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요 이제 그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다. 이거는 공개 브리핑에 가깝거든요. 익명으로 표시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로 나왔지만 이건 이제 공개적인 브리핑인데 사실은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박성보 기자는 누군지를 다 알고 있네요. 아, 저뿐이 아니고 뭐 다 알고 민주당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 그렇지만 네, 대부분 민주당도 알고 네. 있다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하튼 네. 이제 이거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브리핑을 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왜 모르는 거죠? 네. 따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그 여당 내에서도 정치인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게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이 여권의 반응이 이거 잘 모르겠고 대응을 안 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고 대신에 그 과정에서 나왔던 호객행위 발언이라든가 네. 아니면 또 대통령 이 수해 대응과 관련해서도 서울로 가도 뭐 바뀔 게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우크라이나 발언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방문 취소를 검토는 했었냐 이런 취지로 또 물어봤었다고요. 맞아요. 그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그렇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서 안 갔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물어봤다라는 이 표현도 이게 공식적인 브리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현지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뭐 제 입장보다는 늘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이제 전임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 순방 때마다 뭐 브로치나 뭐 작은 거 큰 거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현재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좀 보도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때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뭐 언론 환경이 너무 길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너무 또 언론을 통제하는 건 아니냐. 이런 게 좀 민주당 시각이고요. 그 민주당은 이제 이 해당 이 쇼핑 일정을 짠 실무자를 즉각 이제 경질해야 한다고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핑 일정을 짠 실무자가 실무자.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좀 질책이나 질책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민주당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선 이야기인데 좀 총선 이야기치고는 한 인물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끊임없이 이제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선 출마 뜻 접었다. 윤 대통령도 동의했다는 심평 변호사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심평 변호사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심평 변호사는 본인은 아니다. 네. 네. 본인도 장관일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정말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는 접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이거 얘기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저도 정말 한 10번 이상 다뤘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저는 그때마다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맞는지가 좀 의심이 들고 이게 이제 애당초 총선 출마에 나갈 뜻이 없었기 때문에 접은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뜻이 있다 없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느껴보는 분위기는 이래요. 그러니까 취재해보면서 듣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한동훈 장관하고 가깝거나 아니면 이제 용산 쪽의 사람들은 출마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낮다라고 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출마설이 꾸준히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한동훈 장관 쪽 좀 가까운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대체로는 나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스타 장관이잖아요. 근데 국회 상임위에서 하는 역할이 국회의원으로 하는 게 좋냐, 장관으로 하는 게 좋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질문 시간이 이제 상임위에서 한 7분 정도 되고 뭐 추가로 몇 분 하고 뭐 몇 차례 반복이 되긴 하지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앉아가지고 계속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그렇고 아니면 뭐 대정부 질문 때도 그렇고요. 답변 시간이 무제한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시간이 긴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한 장관이 의원보다는 낫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으로 가면 한동훈 조자룡설이라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그 조자룡처럼 다 상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권에서 많이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칼을 쓸 시간을 길게 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가서 원오브댐이 되는 것보다는 장관이 훨씬 더 그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두 번째 설입니다. 불신설. 네.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간에 총선에 나가든 아니면 뭐 장관을 또 하고 뭐 총리를 하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차기 대선 주자로 키우기 위한 그런 과정일 텐데 국회의원으로 갔다가 대선에 출마하는 거 좋은 코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 그 입장에서 보기에는요. 왜냐면은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에 불신이 있는 데다가 여태까지 이제 대선 주자들이 최근 주자들을 보면은 국회의원 출신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대선 주자가 될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의원 한번 해본 적 없이 또 대통령이 올랐습니다. 아예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국회의원을 해야 되느냐. 소모될 수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가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 국회의원들을 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하면서 행정가로서 역량 보여주는 게 좋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하면서 뭐 이민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낫다. 그리고 좀 여권 관계자가 어제 그 이 문제를 좀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는 굳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뭐 장관이 아니더라도 꼭 그 대통령 차기 대선 주자로 키운다라면은 서울시장 시키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 자체가 국회의원이 완전히 좋은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네. 거죠. 이거 박수범 기자가 상당히 킬러 분석인데. 근데 하나만 좀 더 짚어볼게. 또 있어요.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하나만 짚어볼 거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도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용산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인사정보관리단이 옛날에 민정수석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정수석이 굉장히 힘이 강한 그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지금 법무부로 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이제 법무부의 그 공무원들이 정권 말기가 되면 과연 뜻대로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이 강력한 힘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한동훈 장관이 빠지게 되면은 즉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하는 얘기들은 한동훈 장관이 없는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둘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에 역시 빼기 어렵고 뭐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랑 이런 문제도 좀 연결이 돼 있죠. 이게 뭐 설이 여러 개입니다. 한동훈 조자룡설, 여의도 불신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가 육성설. 네 번째로는 인사정보관리단설. 왜 여기 됐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고 있는 원희룡 장관 또 한동훈 장관의 총리설이 거론되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예상인가요? 저 물론 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좀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두 사람 다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이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원희룡 장관은 총리를 안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고요. 총리로 가게 되면 이제 다 이것도 역시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 다 대선 준비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는 건데 총리가 그러면 대선 주자로 가는 길이 좋으냐. 별로 안 좋다라는 게 요즘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이거든요. 왜냐하면 2인자로 딱 낙인 찍히고요.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룸도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도 역시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역시 총리를 시킨다라는 거는 대선 주자로 키워내기 위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 같은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다는 설도 많이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광진을 출마설도 나오고 고민정 의원의 고민이 깊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2의 그래서 종로설 이야기도 나옵니다. 광진을이.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고민정 의원으로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뭐 어떤 대항마가 나오게 될까요? 일단 지난주에 좀 다뤘던 내용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의 광진을 출마설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바로 한동훈 장관 출마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나오게 되면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오선 의원을 한 추미애 장관이다. 그리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또 법무부 장관 간 대결 프레임이 또 짜져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총선은 뭐 인물 사람 구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도 면에서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장관이 나오게 되면 추미애 전 장관에게도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고민정 최고위원이 광진을 이제 지역구 네. 의원인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단 한 석도 빼앗기면 안 된다. 이기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지금 공천 룰이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았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네. 경선을 붙이게 되면 국민들이 누구를 더 적합한 후보로 선택할 것인가. 그 여론조사에 달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추미애 전 장관이 고민정 최고위원보다는 인지도가 더 높다고 민주당 내부론 볼 수 있고요. 근데 아직 총선이 많이 남은 상황이라서 여러 변수가 네. 있지만 이러한 구도를 추 전 장관도 알기 때문에 자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민주당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불대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여담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실에 조금 한동훈 출마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게 중요한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뭐 박순봉 기자도 잘 말해줬지만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그냥 본인 의지에 달린 게 아니다.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가 정해지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사 출마를 하게 되더라도 뭐 일찍부터 출마 선언하고 뭐 싸움이 붙고 이미지 소비가 되는 것보다 장관 일을 잘 하다가 네. 뭐 부름에 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깜짝 등장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지금 내각에 사람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지금 한동훈 장관뿐이 아니고 나머지 그 권영세 장관 빼고는 내보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믿고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할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네. 아,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궁금했던 게 속속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리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상당히 또 호평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좀 이승만 띄우기 바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관들이 나서가지고 좀 분위기를 같이 맞춰주는 거다. 이게 좀 그 근접한 그 이유라고 할까요? 좀 가까운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게 좀 이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용적인 문제라 그래요. 뭐 대표적으로 뭐 농지개혁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 맞춰가지고 재평가를 해야 되는 인물이다. 이게 이런 소신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분석은 이건 좀 이제 비윤적에서 하는 분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정통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쭉 정치를 해왔던 인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션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이제 후보 때 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보수 유튜버들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하면서 극우적인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 상황이고. 다면적인 게 있죠. 게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부, 보수 정권 내에서는 정치적인 정통성이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통성을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이제 연결고리를 만드는 이현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 띄우기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부터 사실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홍 시장이 대표일 때 2017년 11월인데 홍준표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당대표실에 걸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걸려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세 분 대통령의 사진이 걸린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홍 대표가 이 세 대통령을 각각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지칭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뿌리인데 너무 과가 좀 극대화돼서 공이 가려졌다. 이런 취지로 좀 그 뜻을 기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뭐 아까 이념적인 부분은 없다고 했지만 그런 것의 연장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 들어야 될 얘기가 많아서 좀 더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 관련해서 절체절명 상황이라면 상황에서 당 원로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본인이 잘 아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또 상당히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이 자기 정치한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지금 혁신위가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자기 정치한다는 논란이 시작된 건 혁신위원회 이름을 김은경 혁신위원회라고 본인 이름을 넣은 것이 사실 발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낙연 전 대표 관련 발언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 내지는 총선 출마설에 좀 쐐기를 박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김은경 위원장 행보를 좀 보면요. 지난 14일에는 청년 유권자들과 만나는 일정을 진행했고 원래 이번 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지방 투어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호우 피해로 보류가 됐는데 이게 과연 혁신위의 행보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유권자를 만나고 지역 투어를 도는 게 사실 정치인의 행보와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혁신위가 존재감을 잃기도 했고 국민들의 원하는 혁신을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 뭐 이런 의도겠지만 의원들은 좋게만 보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한 비명계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김은경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취재해보라. 이것부터 확실히 대답을 들어야 우리는 혁신이 혁신안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또 궁금한 부분이에요. 김은경 그렇죠.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요. 그래서 의원들은 무조건 이 김 위원장의 행보가 출마 염두 행보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혁신이라는 기구를 이끌려면 본인이 당연히 불출마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혁신위가 중요한 것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일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1시 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바로 직전에 원내대표실 관계자와 통화를 좀 하고 왔는데 오늘 매듭을 지을 거라고 합니다. 뭐 한 차례 좀 불발되긴 했지만 근데 오늘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기보다는 이것을 좀 내려놓는 선언에 가까운 좀 그런 입장을 낼 거라고 합니다. 확정적이,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이걸 좀 기대한다. 그렇죠. 이런 선언을 하고 의원들도 이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오늘 낸다고 합니다. 좀 그 네. 기저에는요. 이게 계속 늦춰지면 지금 호우 피해나 민생고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 1호 혁신안 하나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확정은 안 되지만 후퇴할 수 없다. 네. 박성범 기자께는 이거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 관계상. 끝났어요? 네. 네. 최근에 아 너무 시간 빨리 가죠. 네. 어떻게 해요? 네, 빨리 네. 물어봐주세요. 빨리 우리가 이제 3시까지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네. 곧 되겠죠. 네. 아니, 근무가 있어서. 네, 아무튼 빨리 자, 최근에 자유총연맹이 정관에서 네. 정치적 중립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하려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이 이제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반국가 세력 발언을 한 것도 그것과 연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네요. 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분명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국가 세력을 가가지고 그 창립 기념 행사에 가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2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분위기를 좀 물어봤더니 여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전전 총재가 자유총연맹 전전 총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였거든요. 박종환 전 총재라고 네. 이제 경희대법대 7위학번 동기인데 여권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한국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이 북한에 뭐 나무 심어주기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좀 가까워지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동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기구의 성격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여권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석호 전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강한 발언을 한 거는 조직의 정체성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자유총연맹에서 유튜버들 불러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단체 발단식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 많이 그 용산 쪽과 접촉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패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제 방송사들에 대한 압박이 좀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뭐 언론진흥재단 통해가지고 신문사나 통신사에 대한 압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기성 언론에 대한 압박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체제로 그 유튜버나 아니면 이제 뭐 기타 패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림이 좀 보입니다. 결국 자유총연맹이 국가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과연 총선에서 어떤 상황이 나올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근데 중립 의무는 네. 이번에 삭제를 해버렸죠. 아, 정관에서.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